안녕하십니까. 유튜버의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리는 유튜버, 저, 진또백입니다. 오늘의 소식은 피니엔스의 소식입니다. 고양이, 튼튼이의 반전 매력을 보여줬다는 소식인데요. 저도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고양인데, 이 영상을 보면서 소식을 만드는데, 아, 진짜 심쿵사만 벌써 한 1250번 당한 것 같습니다. 네. 소식을 넘어가자면, 튼튼이는 집사가 빗살을 해주며 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쓰다듬어 주니 엄청나게 골골대면서 발라당 누웠습니다. 아, 저 누워있는 모습 보세요. 엄청나게 귀엽습니다. 튼튼이의 발을 보아하니 최근에 집사님은 딸기맛 두부 모래를 썼더니 발바닥이 핑크색이 되었다고 말을 전하였습니다. 그리고 또한 이 모래는 비추라고 전하였습니다. 오리지널 모래를 쓰는 것을 권했다고 하네요. 그리고 튼튼이의 머리를 만지자 튼튼이는 더욱더 만져달라고 몸을 일으키는데요. 아, 진짜 그 꼬리까지 이렇게 쓰는 모습 보니까 아, 진짜 너무 저도 진짜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데. 또 골골송도 내면서 말이죠. 아, 너무 심쿵입니다. 집사님이 공을 주니 발라당 늦기도 했습니다. 집사님이 손을 주니까 이번에는 또 발라당 눕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너무 귀엽습니다. 저만 고양이가 없는 것 같네요. 집사님은 너왜 이렇게 귀여운 애였냐고 말을 하면서 장악으로는 튼튼이의 본명은 프랭크라고 말을 전하였습니다. 튼튼이의 애교를 여러분들은 꼭꼭꼭 유튜브 영상을 들어가셔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. 진짜 귀엽습니다. 튼튼이는 또한 그 드리블도 잘하는데요. 공을 드리블하는 모습으로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. 아, 진짜 여러분.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또한 저처럼 같은 마음을 가질 거예요. 여러분, 고양이는 사랑입니다. 오늘도 유튜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유튜버, 저 지인또백이었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안녕!